주전자에 담아 주시고요. 우리 흔하게 쓰는 보리차 아시죠? 이 보리차가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데 참 좋습니다. 우리 같은 경우에요. 한의학에서 갈매기라고 하는데요.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힘이 있습니다. 이 보리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. 하나 정도. 네. 그리고 이 대추를 갖다가 잘게 썰어서 잘 우러나올 수 있게 그래서 한 5개 정도 분량 정도를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끓여주시면 됩니다. 네.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요. 완성이 됩니다. 지금 끓인 게 이런가요? 네. 20분 정도 끓이시면요. 이렇게 아주 보기에도 맛있는 차가 완성이 되는데요. 배추 같은 경우는요. 이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정도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한의학에서는